LA 온간의 먹방 리뷰 시작합니다. 일단 콤보를 시켰는데 얘네들이랑 그리고 불고기 육수불고기 같이 나오는 콤보를 시켰습니다. 깜빡하고 메뉴판은 안 찍어놨는데 보시다시피 고기는 딱 좋아 보인다고 다 고기 좋죠 뭐. 새우살부터 굽습니다. 아이고 새우살 제일 맛있는 부분. 새우살이 그래도 크기가 완전 크네요. 다른 데보다 뭐통안 썼어도 통이라 그런지 완전히 크게 썰려서 나왔어요. 여기는 다른 데랑 확실히 이게 정육하는 방식이 좀 다르네요. 완전 여기만의 차별화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어우 새우살 맛이 꽂혔습니다. 몇년 전부터 한국에서 유행하는 우대갈비들 콤보 있었습니다. 이렇게 우대갈비 따로 이렇게 구워주는데, 이게 맛이 없을 수 없죠. 이거 갈비는 이렇게 갈비편 뼈 차이로 이렇게 크게 썰어져 나오니까 좋았습니다. 여기는 그냥 고기에 그냥 진심이고 고기 위주입니다. 반찬 안 보이죠? 진짜 먹은지스럽네요. 통안 짰는데도 완전히 고기도 큼직큼직하고 진짜 맛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. 다른 데보다 확실히 남양살이 사이즈가 훨씬 크네요. 그리고 고기도 완전 싱싱해 보입니다. 고기는 진짜 죽여주네요. 여보도 그때 먹었을 때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되게 고기도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 또 신기한 게 반찬이 거의 없어요. 샐러드 정도 한두 개밖에 없고 다른 데에 비해서는 진짜 고기에다 힘을 다 써둔 탓인가 반찬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. 이집식은 있죠. 육수 생 불고기 나왔습니다. 와, 탑처럼 쌓여있네요. 완전히 솔직히 불고기 유명해서 그냥 난안 먹고 싶었는데 오 이거 본 순간 오 무조건 자식이다 생각했습니다. 솔직히 불고기 끝내줍니다 여기. 온간에서 맛있게 먹어갑니다. 마지막으로 생불고기 그리고 외갈비 새우살 통 안창살 고기 다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. 진짜 최고였습니다. 영상 끝.